이어서 어딜 보시냐면 아까 이제 등기상 보다 말았죠. 18번 문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직권말소 문제. 이건 뒤에 말소등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직권말소 문제. 그럼 29조 각하사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면 등기해 주더라도 당연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첫째 1번 지문을 보시면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서 당사자에게 의사, 신청, 등기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효권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효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 표현입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지만 그 등기가 실체 관계 부합. 이건 특히 주의해야 돼요. 실체 관계 부합은 당연 무효가 되는 거. 전형적인 게 뭐야? 29조 각하사유 중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가 없이 안 돼. 이게 전형적인 거죠. 즉 잘못 찾아가서 등기소를 그럼 해줘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수해수로 얘기했잖아.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문을 두드린 게 옆문 우리 집 들어왔어. 술 잔뜩 먹고 쳐다보지도 않았더니 앞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 아저씨야. 우리 집 아저씨가 등기 아니라 했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등기소를 잘못 찾아온 거야. 그럼 실수를 해주더라도 당연 무효의 등기야. 실체한 게 맞아도 100번 무효야. 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실체한 게 부합해도 무효가 되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위반했다. 실체관계 맞아도 무효, 합의가 있어도 무효야. 허가구역만 나오면.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 얘기지만 등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거 두 가지 특히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이 관할 위반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말소해야 된다. 다음 3번 지문은 소유자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뭐야? 대리 권한 대리인 했지만 위조 서류. 그럼 첨부된 서류가 없는 거 똑같아. 이건 9호 위반이야. 29조 각하사유가 총 11가지 했지만 이 9호 서류가 없는 거 똑같아. 그럼 1, 2호의 특징이 뭐냐? 이건 간과 잘못 봐서 등기가 실행됐다, 격려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 가지 당연 무효,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다 말소해 버립니다. 이해관계인 말소해 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근데 이 3호 이하 나머지 아홉 가지는 간과 등기가 이루어지면 당연 무효로 가는 게 여기와 달라. 이것은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로 바뀌어. 하자가 취된다는 거예요. 3호 이하. 그래서 이거니까 실청. 예를 들어 위조 문서에 따라서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서류 안 줘서 매수인 서류 위조 등기해버렸어.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 부합하는 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실체관계도 없는데 서류 위조했어. 그럼 무효야. 실청이 없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원인 사실 실체관계 부합. 이건 대리권한 없는 자, 이거 3호 권한 없는 자, 대리권한 없는 자. 이건 3호 이하니까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매매. 이것은 아까 원인, 유효권이 완화시킨 판례 태도 세 가지 중에 나왔지? 유효권을 완화한 거 세 가지.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원인을 허위로 쓴 거 있다 했죠? 무효 등기 유효. 여기서 원인을 허위 쓴 거. 이게 바로 민법상 은닉행위라고 하지만 등기 관련해서는 아이고 증여인데 증여세를 많이 낸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 매매라고 해서 등기하자. 판례가 뭐라고 한다? 허위로 쓰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 규정 의미는 단속 규정일 뿐이다. 그러면 이 증여를 했다는 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있다는 거야. 원인이 매매에서 썼든 증여를 썼든 이것은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함으로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거기 19번 이제 중간생략등기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이건 뒤에서 항상 허가구역 무효가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구역 많이 나왔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토지를 병에 전매했다. 이렇게 이게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여기 중간생략등기에서 허가구역만 나오면 그냥 무효만 찾아. 읽으면 머리 아프니까. 길어도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 을이 병에게 매매했다. 그럼 허가구역이라고 했으니까 허가 효력 규정이야. 근데 얘들이 허가 받았어. 이렇게 매매를 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왜? 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건데 안 했잖아. 알았어요? 편법을 쓰면. 그래서 4번 질문은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무효등기 유용문제까지 요거 요 세 가지 중간생략등기 원인 오늘 허위를 썼을 때 문제 무효등기 유용문제인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생략등기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이거 중간생략등기 문제 나오면 합의 조건 무효설. 다시 뭐라고? 합의만 있으면 된다. 합의. 판례는 인정해. 합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해. 이 합의를 넓게 봐. 그래서 명시적인 것보다 묵시적인 것도 동시에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이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유효성을 인정하고 설사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가 없는데 등기가 경료됐다면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이거 부합하면 다시 유효.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았어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한다.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다는 거야.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를 해서 대위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해라 이런 얘기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무효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건 얘기했고요. 무효등기 유용 문제.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문제는 처음에 유효가 됐던 등기가 이거 유효가 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무효라면 이게 해당 안 되는 거야. 등기 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서 무효가 됐다면 이걸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유효로 써먹는 거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는 두 가지 자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즉 갑구에서는 담보가 등기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효가 됐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유용해도 되겠다.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형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표제부의 등기. 이 표제부는 멸실 건물 등기. 건물이 멸실됐을 때 자 신축 건물에 이걸 멸실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가 없다. 이건 동일성이었기 때문에 일체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 문제까지가 이 원칙 완화한 판례의 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우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먼저 보고 자 등기 효력이라고 했지만 이건 바로 이런 이게 여기 원칙 유효권과 관련된 요 문제야. 자, 유효권 완화한 태도.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면서 이거 뭐라고 했지? 아까 이거 금방 실체 관계 부합하면 유효다. 라고 판례가 얘기한다 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담보 물권이 등기는 담보 물권 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존재 추정한다. 이건 아까 여기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을 말하는 거야. 추정적 효력.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 신청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인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 있다 했는데 경정으로 시정할 수가 없어요. 실청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경정 등기 한계는 뭐냐? 아까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 일부 불일치한 등기를 시정해 간 등기인데 한계가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요 동일성 범위. 요게 한계야. 동일성.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쌍꺼풀 수술까지는 허용되지만 성전환 수술은 안 됩니다. 그치? 즉 권리 주체가 바뀌었다. 권리 종류가 바뀌었다. 이건 시정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 차고 임차권 그거 실수했네요. 전세권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 종류가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말소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주체 갑이 전세권자인데 실수를 을로 했네. 갑을 을로 바꿔서 이거 안 돼. 경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경정이 허용 동일성. 이 동일성이랑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비교면 금방 알 수 있어. 3번은 권리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경정할 수 없지만 4번 역시 갑의 권리자 갑인데 착오를 을로 썼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3번, 4번 둘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일치해야 되는 건데 3번은 있다, 4번은 없다 했잖아.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5번 등기 순서는 등기 중 같은 괴산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 다른 괴산 등기에 대해서 접수번호. 동순별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는 본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종국 등기 중에서 순위 지금 뭐라고? 확정적, 확정이 원칙이 아니야. 확정적. 그리고 가등기 나오면, 요 가등기 나오면 이건 순위 보존적. 순위를 장착을 보는 게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 이렇게. 이거 차이가 있어요. 가등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가등기 하면 장착하게를 보는 게 순위를 보전하고, 여기 중간 처분이 있어도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본등기 하면 요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순위는 가등기 시 이렇게 했지. 이때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 근데 이거 종국 등기. 자, 이것은 등기 효력을 기준으로 나누면 예비등기와 종등기 나눠. 예비등기엔 가등기 하나가 있어. 나머지 다 종국등기야. 종국등기 효력이 여섯 가지 있다고 했지? 물권,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인 후등기 저지력, 요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요 순위 확정적이라는 것은 순위를 확정한다. 요 순위는 뭐냐? 형식적 순위만 확정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권자는 승진돼. 실질적 순위 승진되지만 형식적 후순위 숫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2순위자 2는 그대로 있어. 앞에 거 소멸했을 뿐.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동일 부동산, 같은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등기한 권리,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따질 때는 첫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다른 규정 이게 있으면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이게 있냐 없냐.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어. 등기법에 가면 61조 2항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61조 2항이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에 한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대지권 목자 보니까 지금 뭐 대지권 어쩌고 나왔다. 그럼 이건 끄트머리가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의 조문이 있어요. 하나 유일하게. 근데 이걸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낼 때 맨날 요거를 그냥 순위번 이렇게 살짝 바꿔 내본다는 거야. 이거 안 돼. 항상 접수번호. 요게 유일한 규정이 있다는 거야.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게 없다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이 등기한 순서를 따를 때 주등기의 경우 동순별적.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동순별적. 이렇게 얘기했잖아. 순위번호 접수. 읽다가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아까 뭐라고 했지? 주등기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가는 그 선호에 의한다 했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말소 회복등기는 말소 전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이렇게 했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자 그러면 5번 지금 그게 바로 23번 문제 같은 거야. 권리 순위 중에서 자 23번 문제 보세요. 순위 확정 효력만 물어본 거죠. 이게 동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등기한 순서는 같은 거 동순별적.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 하는 게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 뭐라고? 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 자 이거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이거 원리는 절차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면 되는데 이걸 암기 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말소 회복 등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자 어느 부동산 등기부에 자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가 이게 말소했어. 그럼 말소행위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했지. 1번 저당권 말소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저당권은 빨간 선으로 주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A의 저당권은 즉 피담보 채권을 다 못 받고 1번 받았는데 말소해버렸어. 잘못 말소했지? 저당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저당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즉 일부를 갚았다 하더라도 전부를 갚지 않는 이상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돼? 말소가 부적법하면 말소 회복에 대해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인데 이게 전부 회복해야 되니까 주등기로. 그럼 어디가? 3번. 이게 말소 회복 등기야. 이게 말소 등기고 이게 말소 회복 등기야.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그러면 여기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몇 순위? 3순위지만 이게 순위가 아니야. 이렇게 써놓고 요 내용을 그대로 살려준다. 종전 순위인 1순위 저당권
귀나무 채권 1억, 저당권자 A. 이런 식으로. 자, 말소 회복등기 이건데 이 순위는 회복등기가 아니라 요 종전순위. 알았어요? 회복등기가 아니라 요 종전순위. 이해되죠? 예. 네. 이게 말로 잘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딱 한번 설명 들으면 아, 이런 말이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23번에 3번 말소 회복등기는 회복등기 순위가 아니라 종전순위를 회복한다는 얘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기 사후하는 그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르면 됩니다. 5번이 바로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소유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그럼 뒤에 뭐 접수번호 아까 61조 2항 요거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따라 나오는 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정력 문제 하나 봅시다. 예, 25번 문제 추정력. 자, 추정이란 말은 뭐라 그래요? 추정 뭘 추정한다? 추정. 여러분 민법 시간 처음 공부할 때 추정과 간주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런 말 많이 배우지. 선의 악의 처음 공부할 때. 그렇죠? 추정. 추정이란 건 이름 뭐 어떤 사항이 존재하는 거로 봐 이렇게 추정하고 반대의 증가 있으면 추정이 번복되는 거라고. 간주는 반대의 증가에서도 번복이 안 됩니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걸 없애 버려야 돼. 그래서 동시사망의 추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추정은 뭘 추정한다고? 권리를 추정. 권리. 그러면 등기 권리는 어디냐? 갑구나 을구에만 있어. 그럼 표제본 뭐 있어? 부동산 표시야. 이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에 들어가. 이건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 있는 내용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대장. 대장의 기준이 45개. 대장도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추정하는 건데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거로 추정하겠다. 그럼 효과는 입증 책임의 전환. 입증 책임의 전환. 즉 등기인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등기 상대방이 주장자가 부장하는 자가 원고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 소유자 아니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 네가 입증하라는 거야. 난 소유자 등기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주장하느냐? 소송상 주장해. 밤 12시에 전화해서 소유자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 주장.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추정력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이거.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학설과 판례가 다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문제. 어디까지 미치느냐? 세 가지. 물적 범위하고 인적 범위 나눴을 때 물적 범위는 첫째 권리적 법, 그다음에 절차적 법,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 법.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라 그렇지.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어. 이게 추정력이 미친 범위. 민법 200조,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이 점유적법이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는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했지? 이건 점유, 동산의 공시방문 점유에 대한 추정 규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등기법상 등기 추정이 있다면 특별조치법, 예를 들어 일반법보다 더 특별법이 나왔어. 그럼 등기법에 의한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을 해주겠어? 약한 추정을 해주겠어? 더 강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국 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추정력은 반드시 뭘 따진다? 예비 등기인 가등기에. 이건 예비 가등기는 아직 권리변동이 안 생겨서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가 나오면 가등 추정력이 없다. 무조건 기억해야 돼. 자, 이렇게 알고 문제 봅시다. 25번 문제 보세요. 25번. 다음 등기 추정적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봐라. 등기 추정력은 반대의 증거. 반증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추정적 효력은 명문이 하나. 명문 규정이 없다.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 원인에 영향이 있습니다. 즉 원인 여기 미친 범위. 판례를 근거로 얘기하면 된다.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까지 추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에도 미친다.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입증 책임은 누구? 상대방, 주장자, 부장하는 자, 원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부상,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2번이 맞네. 아, 그 다음에 3번.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당사 사이에 그 권리변동이 존부가 문제인 때는 미친다. 이거 미친 범위.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들 간에 미친다. 범위는 제3자에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추정적 효력은 점유 추정적 효력을 포함.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여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등기 추정적 효력은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함으로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 아까 여기 표제 뭐 부동산 표시 추정적 없다고 얘기했잖아. 갑구나 얼굴에만. 그래서 이렇게 추정적 효력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효력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효력에 관한 것만 몇 개 더 봅시다. 28번 문제 보세요. 28번 문제.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아까 이건 무효등 유용 문제였지.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이해관계는 없다면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 효력이 있다 했지. 예,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는 자 유용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이해관계 생기면 안 된다 그랬어.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에 신축 건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멸실 건물 등기 부유용은 일체 안 됩니다.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서 일체 안 되는 거예요. 2번 틀린 것이고 갑수의 미등기 부동산 을임해주셔서 을명으로 한 보존등기 이걸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 중에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모두 맨 앞머리 모두라는 것은 모자할 때 쓰는 머리 모자야. 그래 머리 두자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는 얘기야. 최초로 보존등기 생략한 걸 모두 생략등기. 이건 뭐라고? 중간 생략등기 일종이야. 생략은 어디라든 생략은 생략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 이해하기 쉽게 머리가 빠졌어요. 가운데 머리가 빠져도 된 머리 앞머리가 빠져도 된 머리 똑같이 얘기한다 했지? 그럼 빠진 건 똑같아. 약은 똑같아. 똑같은 치료제 쓰는 거 똑같아. 중간 생략등기.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전는 등기를 어떻게 해? A로 써. 쭉 얘 뺍소. 중간이 빠져도 중간 생략등기. 그 다음에 A가 신축했어. B가 양수했어. 등기는 어디 있냐. 여기 B가 소유권 포지 직접 했다. 여기를 뺐어. 이거 빠진 건 가운데 머리 빠져도 된 머리 앞머리 빠져도 된 머리 약은 똑같아. 뭐야 대머리하고 똑같아. 유효성 인정한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조건 무효. 합의 없더라도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토지거래.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3번이 모두 생략등기 중간 생략등기이기 때문에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라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아까 나왔지. 원인을 허위 썼어도 역시 유효 실체관계 보험 유효고 5번 토지거래 허가 그럼 끝에 무효만 보는 거예요. 허가 그럼 무효 이거만 딱 보는 거예요. 읽어봐야 눈만 아픈 거예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고 자 31번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첫째,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한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이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종국등기 효력 중에서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이걸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이거 수업시간에 뭐라고 표현해줬었죠? 수업시간에 껍데기 효과, 돼지 껍데기 얘기해줬지?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버리는 줄 알지만 민법 시간에 실체법에서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절차법상 무효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도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돼지 껍데기 효과 있다 했지? 술안주 쓴다 얘기해줬잖아. 껍데기 효과. 무효인 전세권에도 말소하지 않는 한 깊은 껍데기 남아있어. 그럼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똑같은 전세권 등기 못해. 빈 껍데기 앞에서 막고 있어서. 이거를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했지. 그 다음에 2번 지금 아까 나온 대지권 나오면 뒤에 뭐만 본다? 접수번호. 아니 그래도 그 말은 아니네 이거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이건 뭐야? 일체. 대지권이란 뭐냐?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는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 했지? 하나의 부동산처럼 바늘과 실의 관계라 했잖아. 이렇게. 이게 아파트야. 아파트. 구분 건물이야. 그러면 이 건물의 배기로 그럼 여기 뭐야? 대지권. 원래 토지 건물은 별개지만 여기서 이걸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그래서 이게 바늘 같아. 대지권은 실이야. 여기다 묶어놨어. 이렇게. 바늘 가면 실 따라가게. 100으로 A 거를 B가 샀어. 그러면 얘는 바늘만 산 게 실로 따라왔네. 일체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할 때 이것만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온단 말이야. 일체.
이게 저당권 설정에서 바늘 담보 자본 딸려 있는 거 이것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하나처럼 움직이게. 그래서 구분 건물은 권리 관계가 복잡함으로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표제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2번이 바로 그런 얘기고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 가라 있고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로 보증등기가 중복 이걸 중복등기라 합니다. 후등기 기초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우등기형은 후등기 유가 아니라 아 이건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복등기 등기 유효권 중에서 형식적 유효권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등기부 편성할 때 뭐라고 했지? 부동산 하나입니다. 등기부 몇 개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 1부동산 1등기로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실수로 부동산이 하나인데 보니까 등기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먼저 만들어. 실수로 또 만들었어. 등기부 두 개 만들었어. 후등기. 이게 뭐야? 중복됐네. 이게 중복등기야. 애당초 태어나선 안 될 등기부가 태어난 거야. 원래 신청은 각하했어야 돼. 등기부 29제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만들었다면 정리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어떨 거냐? 부동산 하는데 오, 등기부 두 개니까 좋네. 먼저 등기부는 얘한테 팔고 나중 건 쟤한테 팔고 두 번 행사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게 지금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딱 듣고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것은 중복등기에 대해서 중복등기 내지 이중등기 이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자 첫째 부동산 등기법 등기 규칙 대본 규칙으로 정하는 이 등기 규칙에 명문으로 정해진 건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법 등기 규칙에 명문 규정이 없다 없으면 예규로 다룬다 어디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대부분 예규가 만들어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엔 15조에 명문 근거 규정이 있고 등기 규칙에 가보니까 조문이 9개나 있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조문이나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등기법 조문은 법무사 시험하면 자세히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 등기법 토지에 대한 거는 최종 명의자가 같은 애들이야 이런 걸 가지고 나눴는데 기본적인 태도는 선등기를 존치하고 나아준 걸 없애. 이걸 절차법설이라고 해요. 실체원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절차법설에 따라 선등기 유효, 후등기가 무효니까 나아준 걸 폐쇄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기 조문 중에 예외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외가 단 이런 거. 선등기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후등기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여긴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게 넣을 때가 있다는 거야. 예외. 이런 게 있어요. 예외. 알았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 예규를 만드는데 여긴 철저하게 절차법을 따라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선등기 기록이 유효. 나중 건 없애버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다면 어떠냐. 그래도 없애. 없애버리고 이걸 전부 다 여기다 옮겨 적어놔.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복등기는 어떤 게 유효성이 있어? 먼저 만드는 게 유효야. 먼저. 그런데 토지는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저 건물은 명문 규정이 없어서 예규로 써야 행사.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이게 좀 다 9개가 다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이거 봐봐. 소용없고. 딱 원리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 4번 질문 보세요. 동일한 건물 무슨 얘기 알겠어? 건물 얘기는 뭐야? 명문 규정이 없어 등기 얘기로 다룬다는 얘기야. 이때 보존등기가 중복돼 있단 말이야. 그럼 후등기 나중 거 이거 없애야 되는데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 경우 후등기 유효가 아니고 그래도 선등기 유효 이걸 다 없애고 이거 옮겨 적어버린단 말이야. 그다음에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뒤에서 배우는 유용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얘기해줬어요. 법률 규정에 한 물권변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얘기해줬죠? 생각납니까? 강론할 때 설명했는데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했잖아. 예를 들어 기존에 무효인 등기는 말소해야 되잖아. 근데 말소하지 않고 원래
왜 이거 민법 187조에 다 물권이 복귀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 A가 B한테 M, C, D 이렇게 전전 양도했을 때 최초 이게 원인무이랑 물권 다 복귀된 거야. 얘가 진정 소유자지. 그럼 얘들은 진정 소유자 아니야. 무슨 등기야?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 전부 다 말소에 나가야 돼. 공동으로. 어렵지. 그러니까 직접 이전 받아라. 똑같다 했잖아. 그래서 등기부상 내용이 이렇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지금 A에서 B로 장부상은 이동됐어. C로 D로 이렇게 이동됐는데 최초 이게 원인 뭐야? 그럼 얘도 무효로부터 다시 무효. 무효. 다 무효의 등기야. 그럼 무효의 등기 전부 다 뭐 해야 돼? 말소 등기 해야 돼. 말소를 하면 공동체 얘 말소 얘 차례차례 말소에 올라가야 돼 이거. 복잡해. 얘 찾으려니까 이미 과거에 팔아먹으면 찾으려니까 지금 어딘지 찾을 수도 없고 해외로 이민 갔는데 어딘지 모른다. 어떨 거야 도대체. 얘는 더더욱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정한 소유자가 A라면, 진정 소유자 A라면 등기부도 A로 돼 있으면 되겠다. 어떤 방법이야? 지우려면 복잡해. 그냥 이전해봐. 그러면 최종 명의 뒤로부터 이전 받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이전 받으면 등기부상 명의자 A, 실제 소유자 A 일치하네. 그러니까 유효한 등기. 이게 바로 뭐라? 진정 명의. 그래서 뭐라고?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했잖아.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 효력 관련된 문제 중요한 거 몇 개 다 풀어봤어. 1장에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 챕터 2 나오면 2장, 등기소 등기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 등기소나 등기관 여기서는 이제 이거 관할, 권한자 정도 알아야 돼. 관할. 첫째, 관할 지정권자. 관할. 이 관할, 등기소 관할은 법정돼 있어요. 등기소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관할 거의 비슷해. 그런데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문제 안 되는데 관할이 경합될 때가 있어. 이것은 토지는 있을 수 없고 건물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등기소 관할. 그럼 A, C라고 칩시다. A, C. C 군구단위 일치하니까 대체로. 그 다음에 여기가 B, C. B 등기소에 있다. 그럼 여기 토지가 여기 한 필지가 이런 건 있냐? 없어. 이건 AC 땅이기도 하고 BC 땅이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왜 1필지 요건 중 지번 부여적이 다르면 한 필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토지는 경합이 없지만 건물 졌는데 빌딩 하나 들어섰어. 그런데 이게 일부는 요 AC 일부에 걸리고 BC 일부에 걸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경계에서. 이럴 때는 어떨 거냐? 이럴 때 이건 A 등기소 가야 됩니까? B 등기소 가야 됩니까? 경합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관할 경합이에요. 이때는 관할 경합이 생기면 이 사람이 신청 어디로 갈까요? 신청하면 지정권자, 관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준다. 그럼 지정권자 누구냐? 공통된 상급법원장. 공통된 상급법원장. 이거 암기하면 돼. 지상 관할 우임. 어떤 등기소의 관할 우임할 수 관할 우임권자. 우임. 관할 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대법원장. 대법원장. 천재지변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관할 정지를 관할 등기사무 정지 등기사무 정지 명령권자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대법원장입니다. 그럼 등기관 지정권자 등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지방법원장 지정받아야 돼.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지정을 받아야 돼.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지상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위임 정대 정지 등지 요 정도 알아두면 돼. 권한. 자, 지정권자 누구라고? 상급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그럼 여기 1번 문제 이건 답이 잘못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안 바뀌었네. 서울특별시 구로가 과거에 이렇게 출제했어. 안양시 경계에 양재에 걸쳐 대형 건물 신축해서 보존등기 하고자 하는데 어느 등기소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제 이걸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해 주려고 하는 거야.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봤자 그냥 개념만 이해가 돼. 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관할 구역이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시 경계에 건물 졌다 있지. 서울시 구로구. 그럼 여기가 서울시 구로구야. 구로구. 구로. 여기가 안양시. 경계 대형 건물 졌다. 어느 등기소로 얘가 갑이 건물 졌다고 치자. 도대체 난 내 맘대로 갈까? 이쪽 여기 구로는 어디 관할일까? 이거 등기소 관할이 잘 모르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다시 지방 서울 남부지방
남부지방법원 지법 등기과. 이거 안양시. 이건 안양등기소. 아, 이거 잠깐 관할이 이거 잠깐 이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씁시다. 이건 등기소가 이제 구로등기소. 구로등기소. 이것은 안양등기소. 법원 말단 경우에 등기소라 했지? 등기소 이렇게 됐을 때 양쪽에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관할의 경합이 생기면 공통된 상급법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통된 상급법원장을 차지해야 돼요. 공통된 상급법원장. 위치에 따라 다 달라져. 구로등기소는 어디에, 법원이 어디냐? 서울 남부지방법, 서울 남부지방법원 관할. 안양등기소는 어디에 관할이냐? 이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그러면 자, 요 지방법원이 일체합니까? 공통돼야 되는데 지방법원이 일체예요? 일체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공통된 상급을 찾아야 되니까 상급을 찾을 때 과거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었었고 이거 여기 지방법원 일치하는 게 없어. 그럼 고등법원 맞다는 거야. 고등법원 일치하면 이게 상급법원장이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 하나밖에 없지. 다 한마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공통성을 차지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알았어요?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지, 이건. 서울고등법원. 요게. 근데 과거에는 수원도 서울로 갔어. 작년에.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3월 달에 바뀌었어. 3월 달에 영통 광교에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됐어. 전국의 고등법원이 이제 다섯 개, 다 여섯 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상태 서울이면 이게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근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기초문제 현재는 안 맞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대본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답이 틀렸다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법원이 이건 서울이다가 이게 작년 3월 달에 신설돼서 작년 봄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수원고등법원으로 요렇게 요게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서울고등법원 서울 북부 쪽에 이제 항소심을 관할하고 이건 서울 남부 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수원고등법원은 수도권 남부 있죠. 안양시 그다음에 어디요? 아, 평택 그다음에 그쪽에 속하는 게 뭐예요? 성남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안산 뭐 이런 데를 관할. 그래서 이게 수도권 북부와 남부에서 남부 쪽에는 전부 다 수원고등법원을 가게 돼 있어. 관할 구역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라졌잖아. 근데 이게 없을 땐 맞는 답이지만 이게 맞으니까 여기도 안 맞으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 대법원밖에 없지. 그렇죠? 요걸 뭐라고 한다? 상급법원장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 일치는 차지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23페이지 1번 서울 이거는 이제 답을 고쳐서 그 해설도 고치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돼.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대법원장이 지한 등기소로 이제 바뀌어 있다.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 돼. 알았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별로 뭐 제가 설명 등기관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 이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낼게 수두룩한데. 등기부 요건 조금 보여야 돼. 등기부. 등기부에 대해서는 나오면 어떤 등기부냐? 구분 건물 등기부. 나오면. 알았어요? 일반 토지 건물 낼게 뭐 있어? 기본 구조가 뭐라고 했지? 한 세트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로 구별돼. 그리고 등기부 기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 을구는 기록할 상이 없어 안 둬도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없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을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멀쩡한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서 왜 을구 좀 만들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방이 있으면 손님이 들어온다 했지. 근데 없으면 비워놔도 되는 거예요. 주인은 안방에 살고 있지? 이게 갑구야. 손님은 사랑방에 들어가지? 손님이 항상 있나? 없을 때도 있어. 그건 을구는 없으면 안 둬도 된다 그러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업시간에 했던 거 참고를 하면서 보되 이제 아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구분 건물 등기부가 특히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너무 빨리 가지. 오자마자 그냥.